뱀파 올리는데 로마랑 네 베네치아 올리는데 좀 쓰고 자 과연 확장 얼마큼 오케이 요거 한 30%만 줄이면 돼요 우리가 금방 박을 수 있어요 자 메사와 끝났고 여기 안에를 좀 탐험을 해보고 싶어요 안에 좀 들어가 볼게요 어? 뭐 공성당하고 있는 게 있네? 아 우리 속국이 하고 있나보다 근데 여기다 아마 과연 확장 뜰 거니까 장군? 아니야 지금 장장 장군 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깝지 않아 포인트가 장군 도박 우리 내셔널 포커스가 행정인데 네, 7, 5, 8 성교 능력 생산율 이거 쫓아내버리자 공성 끝 코어 박았고 자 그러면은 과연 확장 몇이지? 55 이하도 줄었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가 없어질 겁니다 아니구나 65구나 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어차피 여기도 협상해야 되니까 여기도 먹어야 되니까 안에 좀 더 들어가 보죠 지금 아마 속국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 지금 평화 다 하자고 난리가 났는데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 없어 미안해 페르시아가 1400 예, 거의 끝났거든요 휴전이 클렘 있나요? 없죠 클렘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길리안 지방을 네 그러게요 명이 분열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646년인데도 명이 멀쩡하네 희한하네요 프랑스 리콜 오케이 좋은 거 필요했는데 오케이 공성 끝 공성 잡고 이제 공성 어? 진짜 오스만이 커졌네 맘루크 여기 원래 맘루크였지 네. 어? 아니야? 우리가 뺏긴 건가 지금? 어? 맘룩이 갖고 있던 건데? 네. 맘룩이. 어? 진짜? 무시지방 크레메 하나 만들어놔야겠네, 그러면은. 어, 나 반란군 명 안 떴었는데? 맘룩 그 반군이 넘어갔다고? 아니 여기 코어가 있나 없나 보면 되죠 코어가 네 우리 거 아니야 우리가 먹었던 땅 아니죠 어 나 깜짝 놀랐어 네 코어가 없으니까 우리 거 아니죠 어우씨 나 우리 거 뺏기는 줄 알았어 동아시아 한번 보여줘요 오케이 해서 여진 어우 일본이 공격당하고 있네요 해서한테 나머지는 뭐 예 아바 벵갈 뭐 이런 애들 있고 근데 명이 여기까지 거의 먹었네요 서구화했나 얘들? 제국입니다 중화권에 안 했는데 17테크야 그래도 야 테크 차가 별로 안 나는데 우리랑 오케이 이쪽까지 탐험했다는 거죠?
네, 이게 클랜 만드는 거 발견됐다는 거죠? 오케이. 자, 끝냅시다, 슬슬. 관악장이 65, 60. 다 막혔어요. 분명 서구화 안될 거야, 설마. 네, 지금 아직 대만도 없고, 서구할 만한 나라가 없어가지고 아직 괜찮아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나 봐요. 우리가 빨리 가야겠는데? 빨리 했어야겠는데? 그리고 보니 우리 정통성이 54밖에 안 된다? 52밖에 안 된다? 왜 그러지? 이렇게 낮아? 정통성이 왜 이렇게 깎여 있지? 자, 코다 박았고요. 협상합시다. 네, 그럼 날짜 돌아오면은. 아, 명이 갈라진다고? 잠깐만요. 부디거래 효과. 페르시아 통역권 받아주고. 여기 반란이 있긴 하다. 민족주의자가 있긴 한데, 어? 그러네. 늘고 있어요, 점점. 오, 늘고 있어. 오. 반군이 나왔다 없었다, 나왔다 없었다가. 뭔가 세포 분열하듯이 있네. 왜 쳐다보면 망하는 걸까? 저의 저주라고? 내가 왜 쳐다보기만 하면 망할까? 그럴 나라가 아니었는데. 멀쩡하다가. 우리 저번에 조선 플레이할 때도 그러더니 금방 망했는데? 명이랑 나랑 인연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명 잡으면 안 되겠는데? 클레임 거의 다 만들었고요. 만들면 저거 우선 피사 먼저 협상합시다. 어휴, 좀 렉이 걸려가지고. 속도 빠르게 하는 바람에. 오케이. 돌아옵시다. 흑인 금방 괴롭히고 아시아 가자고. 페르시아면 흑인이라고 그러진 흑인이라고 그러진 그러긴 좀 그렇지 않나? 페르시아는 백인이죠, 그래도. 자, 아프리카 쪽은 흑인이 있겠지만. 자, 피사 협상. 두개 먹고. 몇장 18. 제너 우선.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강제 개종까지. 강제 개종 되네. 좋았어. 돈 받고. 예스, 됐어. 오케이, 코 광고 되면 다시 박으면 되죠? 이게 좀 짜증나는 게코 다시 박아야 된다는 게 짜증나. 발시키면은. 그래도 어떻게 박아야지. 여기는 코가, 네, 얼마예요? 222원이에요. 차치 돌릴게요. 병력이 1년 돼 있네, 이건 뭐지? 보병대가 있는데. 자, 평화 제안 우선 거절해주고. 자, 이쪽도 마저 협상합시다. 해안가 위주로 먹을 거예요. 땅은 어차피 별로 안 비싸니까. 관악장 46%야? 네, 46%에 그냥 협상하면 될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쪽으로만 이으면 좋은데, 잠깐만. 여기 뭔 이유네? 아, 이렇게? You cannot demand, 이게 다른 전쟁에서 먹혀있는 땅인가 보다. 어쩔 수 없네. 어차피 에티오피아 연결하면은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안 보이는 땅은 또 요구 못하죠, 이거. 79점에 광역장 46이면 딱 좋은 것 같아. 나머지 돈 받고. 손해배상금 받고. 피부색이 우리랑 비슷하죠? 이란 아랍계 쪽은 비슷하죠? 조금 어두운 그런 톤. 갑시다. 됐고요.
광역장과의 싸움입니다. 먹는 거는 좋은데 광역장이랑 이거 반란이랑 싸움이야. 3원짜리네요. 코어가 박혀야지 박히는 땅도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아프리카까지는 갔는데 에티오피아까지는 왔고 펀지? 나라가 펀지로 바뀌었네. 자, 정보 12 얻었고 밍 내전! 오케이 명나라 내전 떴네요. 일본도 이번에 져서 그냥 한국 뱉어냈으면 좋겠다. 자, 개정 성공. 자, 이 독립도 계속 막아줘야 되고 폴란드 관계에서 한번 해야겠는데? 아, 폴란드도 스웨덴한테 다 막혔는데? 맙소사. 아, 스웨덴도 우리만큼 폭풍 확장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렇게 와서 오스트리아랑 싸웠으면 좋겠다 둘이. 네, 치고 있어요 지금. 스위스도 나름 폭풍 확장, 우리도 나름 폭풍 확장. 이탈리, 로마로. 네, 퍼른 것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두 개, 두 명이 극혐이에요, 극혐. 우리는 얼마나 좋아, 녹색으로. 성공. 아, 근데 스웨덴이 이제 스웨덴이랑 친하면 좋은데. 얘들이 희한하게 왜 개종을 안 해가지고 마음내기 우리 모욕했대요. 또 이 쓰레기들이. 정치가 죽었고요. 그러면 얘 A 줄이는 걸로 바꿔놓을게요. 어차피 딴 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A를 좀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리투아니아 왕실 결혼 받고 잉글랜드 왕실 결혼 받고 개종 한번 더. 오케이. 설마 여기 AI가 내 플레이를 보고서는 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스웨덴으로 복사한 거 아니야? 아, 저 페르시아 치고 싶은데 지금 코어 비용이 없어가지고. 글쎄, 똑같이 먹어도 저쪽 땅이 더 순도가 더 높겠죠? 저쪽이 아무튼 유럽 땅이니까. 끝났는데, 네, 지금 순도는 더 이쪽이 높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가 보헤미아를 뺐고, 포르투갈이랑 동맹 맺었네요. 폴란드 아씨. 좋지 않아. 스웨덴. 이념도 짜증나는 거. 07 혁. 마린타임까지 찍었네요. 브리타니가 첫 번째 세계일주 했대요. 얘들이 완성했네요. 알루디아가 콥트교냐고? 예,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이쪽이 콥트교가 많거든요? 알루디아. 네, 껍틱이라고 되어있는데 콥트 맞네요. 반란. 아, 이쪽 아프리카 땅은 반란이 너무 심해. 용병 어디 갔지? 용병을 보내라. 용병. 개정 끝. 개정할 때도 많고. 가시베이. 안정도 1에 외교력 50 좋죠. 명예 50이랑 명예 50 필요 없고. 안정도 1에 외교력 50 좋죠. 땡큐. 좋은 이벤트 떴네. 자, 군사 테크 20 테크가 학살의 대지인의 입이며 새로운 요새를 개발했습니다. 리그 워에 참여하면은 보너스가 5%가 있네요. 좋네요. 아, 에티오피아가 컵트 본산이에요. 그래요. 반란 성공했다. 자, 위신 떨어져 있는 데가
콜트 SK 브라반트. 자, 계정은 금방금방 진짜 하는데 계정 메시지만 떠있네. 아이고, CNA 보내려고 했는데. 우수한 군대 유형, 선의 대포, 학살의 대집디. 대포로 다 죽이나 본데? 우리가 코어를 이쪽 다 보내고 인접해 있는 거 다 보낸 다음에 22원짜리였나? 122원짜리였나? 209원짜리네요. 피사 박아야겠죠? 그리고 네, 코어 받고 행정을 올려야 되는데. 아, 행정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싼 거 먼저 올릴게요. 코어. 어? 여기도 못 만들어져? 한 군데 200원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시에나 계정 됐다. 어, 여기 또 막 분리됐어. 나라가 또 생겼는데. 계정 성공. 190, 200원, 3원. 네, 언약 괴가 있다고. 네, 교회에 귀족 가문에 도움을 요청하다. 돈 줄게요. 자, 21 2칸. 상교 능력 A줄 되는 거. 자, 우리의 적의적 임무 됐고요. 우리는 무역 수입을 더 늘려야 되는 데가 있네. 어디에 무역 수입을 올려야 돼? 메디리 브라히 브라이를 지도해서 지어버리자. 메디리 브라이가 어디지? 아, 여기? 오케이. 동맹 뭐 있죠? 네, 여기 워송화인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치지 뭐. 네, 꼽트가 기독교 분파라서 그런지 개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슬람 쪽이 좀 오래 걸리죠? 이슬람 쪽 개종되어 있는 게. 용병 어디 갔지? 아, 아직 싸고 있네. 자, 끝. 요거는 우리 속국 애들이 공성해 줄 테고, 요 병력 용병 이동합시다. 워송화인지 뭔지 붙으러 왔으니까. 이쪽 해안가도 먹어야겠죠? 해안을 뚫어야겠어. 휴전 끝. 자, 프랑스가 바흐마니에. 바흐마니 전용선포. 자, 코어 박읍시다. 200원짜리 피사. 자, 홀리 로만 엠파이어에서 팔찌가 한 번 더 됐네요. 아, 근데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씨, 제국방이 때문에 짜증나. 팔찌가 그렇게 큰 국가는 아닌데, 물론 오스트리아가 된 거보단 나은데. 아, 제국방이 아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무역이 76.91. 오스트리아가 통상 금지했네. 우리도 무역 금지하지 뭐. 무역 금지 선포. 77.15. 자, 그러면은 네, 개정했고. 알바니아 이쪽 다 휴전 끝났겠죠? 아까 휴전이 아직 안 끝났네. 56년 10년이었나 보다. 56년 59년. 그래, 페르시아 끝났나? 네, 페르시아 끝났지. 페르시아 정복. 어차피 여기 먼 땅이니까 여기는. 여긴 또 먼 땅 안 뜨네. 아, 뜨는군요. 페르시아 전자선포. 여기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지나가서 또 지나가면 행정 테크도 올려야 되고. 네, 오늘 1시까지입니다 그만 치고 내정 관리하자고. 아니야, 철들, 나 공격할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테크 하나만 올리면 되니까, 그쵸? 우리 테크 하나만 올립시다. 좀 참았다가 코어 비용 들어가니까.
코병이 한좀 남으면은 아 자꾸 트위치 광고쟁이들 왜 이렇게 많어? 오스만 속국 아니에요. 오스만은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코오비용 때문에 저긴 지금 안 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 한 번에 한 번씩만 전쟁하자. 코오 좀 싸게 받고. 우리가 코오비용이 여기에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탈리아 통일하는데 괜찮아. 걔도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 뚫고 가고 싶다. 예. 쭉쭉 가고 싶은데. 자, 프랑스 이벤트. 행정이 너무 안 모여. 빨리 모여라. 자, 반란도. 반란 떴네요. 반란 막으러 갑시다. 인력이 20만 8천. 인력 어느 정도 다 찼네. 그 정도 성공했고. 베자 지방. 코어 마저 받고. 반란이 왜 성공하는 거야? 플러스 7이니까. 땅을 한 3개만 먹어도, 3, 4개만 먹어도, 우리, 호박을 또는 돼. 한 3원 정도면은, 3, 7, 21. 21밖에 안 들어가니까, 페르시아만 치자. 페르시아만 칩시다. 여기 해안가만 먹자. 한 3개만 먹자. 뭐야, 콜레스탄? 여기만 먹으면 되거든요? 3개만 먹자. 페르시아. 뭐, 많이 들어오는데, 해자지 뭐 많은데, 그냥 쳐. 몰라, 아이씨, 짜증나. 가버려 그냥 쭉쭉 가. 돌파해. 강인 돌파다. 진격전이다. 전격전이다. 가자. 돌파 돌파. 필사 뽑아갖고 개종했고 가버려 그냥. 씨 열받았어. 해안가 위주로 먹자. 네, 지금 해안가 특집이 꼭 해안가 특집은 아닌데 해안가 먹는 게 판도가 이쁘지 않아? 여기 왠지 해안가 먹는 게좀 많이 먹는 느낌이 들고 멀리 간 듯한 느낌이 들고. 해안가 위주로 가자. 갑시다. 해안가 위주로. 아프리카 바카, 아프리카 반군들. 자, 공성전 승리. 아, 이 공성하는 쾌감이 있어가지고 갑시다. 공성하면 또 위신도 올라가요. 좋아요. 이 아프리카인들을 괴롭히자고 열심히. 못 살게 굴자. 빨랑. 어딘가요? 알로디아. 우리 뭐두개 정도 전쟁 두개 정도는 뭐 껌으로 하니까. 전쟁 두개 정도는 뭐. 약간 세개 됐었는데 그쵸? 그리고 이 싸우는 중에 행정력 들어오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이 왕만 죽이면 돼. 지금 왕이 몇 살이지? 13살. 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섭정뿐이야. 섭정만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왕도 장군을 써버려. 그렇지. 왕이 친정한다. 왕이 직접 간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섭정 됐을 때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돌진이야. 중상주의 얻다. 관계도가 떨어지고. 중상주의 얻고, 관계도 뭐20 정도는 뭐. 괜찮죠? 프랑스 관계 계산 한번 해주고. 그, 요 병력도 가. 다 일로 와. 그게 놀고 있을 틈이 없다, 얘들아. 다 와라. 정격전, 갑시다. 트랜스포트 하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좋았어. 이 적이 누구죠? 여기 다 우리 적이지? 다 때려부셔. 다 죽여버려. 갑시다. 돌격. 반란도 맞고. 아시아도 뚫고 가자. 빨리 우리 가서 우리 조선에 복수를 해줘야 돼. 이러고 있을 틈이 없어. 지금 1650년이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자, 명나라 잠깐 보고. 반란 어느덧 별로 없었네. 코친 나왔고요. 일본은 그냥 협상했나 보다요. 그냥 별로 빈틈이 없네. 조선이나 좀 부활시켜주지. 자, 61년대 떴다. 조심해야겠다. 빨리빨리. 폴란드 니콜. 아, 육군 조직사 죽었네요. 듀얼 5짜리로 갑시다. 요 터지러 가고.
이런 미개한 것들아, 감히 니들이 선빵을 죽으려고. 자식들, 너희들한테만 내가 로마다. 응? 죽여 죽여, 학살해버려 저 반란. 괜찮아 괜찮아. 자, 승리 됐어. 밀어내고. 총 병력 얼마죠? 이건 5000이고 이거는 한 몇만 명 정도 있네요. 됐습니다. 자, 베지아 지방 공성 끝. 켈렘 잃어버렸고, 개념명분 테오드르, 아 테오드르한테 잊어버렸네. 리투아니아 좀 먹었나? 자, 요거 관람 맞고, 요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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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하고. 개정도 성공, 반란 성공. 개정 해주고, 오케이. 한 번 더. 자, 이거 잡고요. 아, 도로 뺏었네. 여기 기껏 했는데, 공성. 아, 경로 설정이요? 시프트키, 시프트키. 시프트키 누르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예, 공성 마저 하고. 인력이 21만 7천. 이거 다 먹었고, 공성하고, 눌러봅시다. 아, 반란, 중간중간 반란이 떠가지고. 물론, 반란하는 거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반란 자동 진압하면은, 네,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편합니다. 반란도 80%. 아, 반론도 안 보고 계정 무리하게 한다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수경지 설립. 맨파워 하나만 올릴까요? 밑에 건 뭐지? 맨파워 두 개고 투카, 어, 이게 더 이득이겠네. 자, 계정 성공. 요거 잡고, 요거는 놀러 갑시다. 못 들어가나요? 아, 카르코인도 적당 아니구나. 이리로 갈 수 있겠네. 좋아요. 오스만 내전 떴다. 와우, 좋아. 됐어. 잡았고. 이거 잡고. 37년도 일로 들어오나, 설마? 너 딱 대기. 멈춰 있어 봐봐. 그렇지. 그렇지. 조금 멈춰라. 오케이, 공성 끝. 어,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쳐볼까? 자, 코어 박았고. 코어 아직 남았죠? 박을 때? 세 군, 한 군데 남았네. 저거 잡고, 요걸로. 네, 아스브, 아삽 지역. 공성전 끝났고요. 네, 여기 개종하고 있나보다. 게르지라 개종보다는, 네, 코어 박는게 먼저죠. 코어를 먼저 박읍시다. 보내고 개종하고. 요거를 한 번에 우선 뚫고 들어가야겠는데. 여기 뒤에 요새가 어디있나. 이제 이쪽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해안가 쪽으로. 오케이. 계정 하나 더. 요거는 땅을 리더가 지금, 네, 매드리치 바흐리니까 요렇게 요렇게. 단독 협상하지 말고 그러면은 따로따로 협상해야겠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쪽으로 먹는 걸로. 네, 운하는 디시전이 나오는데
글쎄 어디까지 먹어야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운하가 있는, 아예 디시전에 운하가 있는 나라도 있었는데. 이거 이겼고 택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는데 그래서 선박 쳐서 이겼죠? 얘들도 택 차이가 별로 안 나나 보다. 좀 센데? 이쪽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격전으로.